완전한 정권 교체를 해내기 위해선 원팀이 돼야 합니다. 거대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 장외에서 집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내부 총질 나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 경남 울산의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국회의원 조수진입니다. 불경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써온 것이기에 저는 지금 대단히 가슴이 뜁니다. 64년 전 마산은 3.15 부정선거에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마산의 횃불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고 독재는 몰락했습니다. 74년 전 낙동강 방어선은 우리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때 낙동강 전선이 무너졌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해냈고 6.1 지방선거에서 지방의 권력 교체를 해냈습니다. 달걀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오듯 오만하고 부패한 권력은 국민의 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모두가 열정과 헌신으로 띄워주신 당원봉지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여전히 국회에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완전한 정권교체를 해내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정부의 첫 여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완전한 정권교체를 해내기 위해선 원팀이 돼야 합니다. 헌신하는 지도부, 개혁하는 지도부가 돼야 합니다. 내년 4월까지 우리 앞엔 험난하고 혹독한 가시밭길만 펼쳐져 있습니다. 문재명 비리를 틀어막기 위한 검수완박 입법 처리됐고 이재명 예산,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악을 일방적으로 가결시킨 거대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 장외에서 집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내부 총질 나오면 되겠습니까? 내년 4월까지 거대 야당의 횡포는 더 극악해질 것입니다. 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전횡과 폭주에 맞서 제대로 싸우려면 전투력 갖춘 인물을 지도부 맨 앞에 세워야 합니다. 제대로 싸울 후보부터 확실하게 밀어주는 것이 완전한 정권 교체를 기약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검증된 조수진 선택해 주신다면 2030 부산엑스포,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울산 광역교통망 구축, 항공우주청 설립, 당정협의 확실하게 하면서 화끈하게 해내겠습니다. 불경을, 대한민국을 확 마티비 뿝시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당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정권교체와 지방권력교체를 통해서 검증받은 저 조수진을 이제 마지막 남은 국회 권력교체를 이뤄낼 선봉장으로 써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구호를 선창하면
여러분은 조신을 외쳐주십시오. 믿는다! 해낸다! 여러분 완전한 정권교체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